양주 씨는 기산호수가 가진 뛰어난 자연 경관을 활용해 양주 씨만의 차별화된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산호수 주변 관광 개발 기본 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주 씨가 수려한 자연 경관을 품고 있는 기산호수를 활용해 체계적인 관광 시설로 조성, 휴양의 중심 도시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양주시는 기산호수의 기존 시설 재정비를 통한 산책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해 건강과 힐링을 선물하고 감성 자극하는 야간 관광의 활성화, 레저 체험을 결합시킨 자연 속 액티비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양주시만의 차별화된 동적인 관광 트렌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산림 생태 자원을 이용한 산림 체험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친환경적인 관광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산저수지 주변에는 은봉산,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사업 내용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는데요. 기산호수 주변 관광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새 지평을 여는 시발점으로서 신성장하는 감동 양주가 되길 기대합니다.